안녕?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요마 본 적 있니? 아, 미안. 너 리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난 중훈이라고 해. 리월의 도사야. 요마는 우리 도사 일파가 각종 요괴를 부르는 총칭이고, 요마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어. 그들은 리월 곳곳에 숨어서 혼란을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지. 그들을 쫓아내거나 소멸시켜서 모두를 악령의 사악한 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바로 내 일이야. 네가 호범야차에 대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네. 난 그분들을 매우 존경해. 호범야차와 도사일파는 오랜 시간 동안 각자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 함께 리월을 지켜왔어. 미안, 얘기가 딴 데로 샜네. 네 반응을 보니까 요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네. 몰라도 괜찮아. 혹시 최근에 뭐 이상한 일 없었어? 별거 아닌 사소한 일도 요마를 찾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 그래? 아이, 괜찮아. 그게 정상이지. 그렇다면... 우선 지금 있는 단서로 한번 시도해봐야겠네. 아직까진 단서들이 다 제각각이라 특별히 중요한 단서는 별로 못 찾았어. 근데 네가 궁금하다면 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것들을 말해줄게. 무망의 언덕에서 담력 시험이 개최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와서 담력을 시험해보세요. 요즘 밤마다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서 아이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귀리 평원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날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불덩이를 소환하기도 하고 기이한 소리도 들려요. 이런 게 전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야.